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서버 모터와 피에조 스피커 등을 연결해서 프로세싱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모터를 연결한 다음에 키보드로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것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를 연결해서 키보드로 피에조 스피커를 연주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로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은 먼저 이와 같은 식으로 해볼까요? 만약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화면에 있는 각도가 변경이 되면서 똑같이 서버 모터의 각도가 바뀌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료는 서버 모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회로도는 5V와 그라운드를 서버 모터 쪽에 한쪽에 연결을 해주시고, 또 한쪽에 디지털 핀을 연결하는 거는 아두이노의 9번 핀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세싱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것과 또 아두이노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9번 핀을 통해서 서버 모터를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서버라는 변수에다가 9를 할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RAD RAD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서버 모터의 각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설정해 둔 변수고요. 여기 CX, CY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이 각도를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할때이 호라고 하는데, 이 호의 중심 좌표를 매번 기록하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셋업 부분을 보시면은 창의 크기를 400 곱하기 400으로 설정을 했고요. 글자 크기를 30으로 설정한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해서 센터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제 각도 값을 이제 텍스트로 출력하기 위해서인데, 텍스트 얼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텍스트 얼라인이란 글자가 출력되는 기준을 왼쪽 정렬로 하느냐, 오른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워드 문서에서 글자를 정렬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이런 수직과 수평이나 수직으로 글자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똑같이 X좌표가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하는 대신에 모두 이제 높이만, Y좌표만 다르게 해놨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냥 헬로를 입력하고 하나는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나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글자들이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설정을 해주고 싶으시다면은 뒤에다가 탑, 바텀, 센터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 얼라인 설명을 해드렸고 다시 돌아오면은 CX 바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호의 중심의 X좌표, 중심 Y좌표, 호의 중심의 X좌표는 윈도우 크기의 나누기 2니까는 바로 윈도우의 중심점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의 그 중심점의 Y좌표는 윈도우 크기의 3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호의 중심좌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3분의 2에 해당되는 좌표가 설정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코드들은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데 여기서 좀더 다른 점은 원래 아두이노에서 서버를 제어할 때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 다음에 서버 변수에다가 attach라는 메서드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핀 번호를
4개 변수를 넣어주는 것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arduino.pinmode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서버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arduino.server라는 상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바로 아두이노 쪽에서 서버 어태치와 같은 식으로 명령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드로우 쪽에 함수 쪽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keypressed라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눌렀는지 확인을 하고요. 현재 키랑 코디드라는 상수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뒤에 와서 확인을 하면은 키랑 코디드라는 상수를 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에서 일반 숫자나 글자가 아닌 무슨 Alt나 Ctrl, Shift 등을 입력하게 되면은 키에 코디드라는 이런 상수에 해당되는 값이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서로 비교를 했었을 때 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문자가 아니라 Alt나 Ctrl 등 또는 방향키를 눌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향키 등을 눌렀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현재 그키 값이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눌렀는지 확인을 하고 또는 방향키 아래를 눌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향키 위를 눌렀으면은 각도에 해당되는 값을 증가시키고 또 하나는 각도에 해당되는 값을 감소시키도록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드 이퀄하고 constrain 한 다음에 함수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세싱에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이제 값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만든 함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인자를 봤는데 기준값, 최소값, 최대값입니다. 만약에 라드라는 여기 각도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지금 설명을 드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0이라는 최소값의 범위보다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constraint 함수는 자동으로 얘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라드라는 이런 각도에 해당되는 값이 165라든지 이렇게 더 최대값보다 더 높아지면은 얘 constraint 함수는 다시 이것을 160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그 변경된 값이 다시 앞에 있는 값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모든 값이 항상 0과 160 사이에 있도록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코드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draw backgroun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draw background는 밑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함수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을 그리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두이노 서버 라이트라는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서 서버 라이브러리의 라이트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서버 핀에 각도 값을 이제 보내서 서버 모터의 각도를 설정하는 것을 명령어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초를 딜레이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draw background라는 함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하얀색으로 색칠을 해준 다음에, 면에 있는 색깔을 하얀색으로 색칠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arc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 arc라는 함수가 바로 앞서 맨 처음에 봤던 홀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크라는 함수는 인자 값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호도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원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호 중심에 X 좌표, Y 좌표 두 개를 받고 호의 넓이 값, 호의 높이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호가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받는데 이 시작 각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270도, 360도입니다. 여기서는 각도를 설정할 때 0, 90, 360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80도에 해당되는 것이 파이로 입력하고 360도가 2파이입니다.
프로세싱 쪽에 가서 홀을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창 크기는 일반적으로 400 곱하기 400 하고, 화면에 회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홀을 이렇게 그리면은, 현재 홀의 중심 좌표를 윈도우 창의 중심점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홀의 높이와 넓이를 2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시작 각도가 0에서 파이의 3분의 5에 해당되는 각도를 그리도록 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죠. 만약에 홀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한 원을 그린다고 하시면은 0에서 여기서 파이 곱하기 부분을 2 파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완전한 원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 부분에 모드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서로 하나씩 입력을 해 보시면은 오픈으로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코드로 입력하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선이 그어졌죠. 그 다음에 파이로 그려지게 되면은 호가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홀을 그리는 것이 여기서 됐고요. 여기서 R하고 이와 같은 식이 써진 이유는 현재 이제 저희가 키보드를 움직였을 때이 각도를 표시해주는 직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써준 공식입니다. 어찌 보면 복잡한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히 넘어가면은 여기서 맵 함수와 같이 여기서 각도 값이 0에서 360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범위 값을 0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범위 값으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2파이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직선을 긋는데 직선의 시작점은 호의 중심점인 x, cx, cy를 넣어주고 여기서는 어떤 호에서 어떤 각도에 해당되는 직선을 그어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한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놓으시고, 왜냐하면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각도에 해당되는 라드 면수를 원의 중심 좌표인 CX 그리고 CY에서 CY Y 좌표에서 30포인트 30픽셀 밑에 있는 곳에 각도를 써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실제 코드를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은 호가 그려지고 화면에 이와 같은 그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향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방향키 위아래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방향키를 위아래로 눌러줌에 따라서 화면의 그림이 또 변하고 그 그림이 변하는 것과 같이 서브모터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최대 160도까지 설정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에 피에조 스피커를 연결한 다음에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피에조 스피커를 연주하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누르는 키보드마다 해당되는 개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재료는 피에조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헤로더는 이전에 아두이노에서 했던 것과 같이 피에조 스피커의 한쪽 플러스 부분을 아두이노의 8번 핀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라운드 부분을 이제
아두이노 그라운드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아두이노에서 퍼마타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퍼마타 라이브러리에서는 피에조 스피커를 재생하기 위한 톤이나 노톤 함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아두이노 쪽의 코드도 좀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프로세싱 코드 쪽을 한번 보면은 먼저 앞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던 것처럼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선언을 해주시고 그 시리얼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여기서 캐릭터 배열과 스트링 배열을 놔뒀는데 이 캐릭터 배열은 여러분들이 실제 연주할 때 사용할 키보드에 해당되는 문자를 여기다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에 해당되는 개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셋업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화면의 크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하얀색, 아까 봤던 것처럼 텍스트 얼라인을 이용해서 문자의 정렬을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또 글자 크기를 200으로 설정해 놓고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기 위해서 필의 0이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된 포트 목록을 확인하고 똑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아두이노 코드에서 보드레이트를 9600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9600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키프레스드 이벤트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키를 입력하게 되면은 시리얼 포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누른 키를 아두이노한테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한번 하얗게 칠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눌렀던 키를 확인을 한 다음에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을 여기다 지금 코드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 배열들의 크기가 13개로 되어 있는데, 13으로 되어 있는데, 총. 여기서 0부터 12까지 결국에는 13번 반복하게 되면서 각자 여러분이 눌렀던 키보드의 키와 저 배열에 등록되어 있는 문자들과 비교를 해서 실제 있는 문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 저 배열에 있는 문자가 맞다면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가운데에다가 해당되는 음표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노트 언더바 캐스라고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의 키보드 값이고 노츠라고만 적혀 있는 게 음표 값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쪽의 코드도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노츠에 해당되는 것은 피에조 스피커가 재생하기 위한 그 음에 대한 주파수 값을 여기다 적어 놓았고요. 노트 캣은 아까 프로세싱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키보드 값을 인식하기 위해서 따로 배열을 만들어 둔 겁니다. 여기서 시리얼 비긴 9600이라고 해서 보드레이트를 설정해 주시고 아두이노 루프 함수에서 시리얼 어베일러블 해가지고 시리얼 쪽에서 컴퓨터 쪽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날라왔다면은 이 if문 안으로 들어가고 시리얼.read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낸 키값을 여기 노트라는 캐릭터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로세싱에서 여러분들이 누른 키값을 확인했던 것과 같이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로 보낸 키보드의 키값이 어떤 키가 눌렸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키값을 피에조 스피커로 이용해서 울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비프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비프라는 함수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둔 함수로 노트 인덱스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설정해 놨는데 해당되는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재생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보시면은 현재
A, S, D, F, G, H, J, 그리고 반음에 해당되는 W, E, T, Y, U를 통해서 연주를 할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르는 키에 해당되는 음표가 표시되고, 또그 키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피에조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모터와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해서 재미난 것을 해보았는데요. 좀더 나아가서 이번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마우스 좌표를 인식해가지고 서브모터의 각을 변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은 음표에 해당되는 음표 값을 텍스트로만 이제 표시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건반을 누르면은 화면에 피아노 건반이 표시가 돼가지고 해당되는 건반이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강조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 한번 표시해보는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